이 노래는 전반적으로 이제 라틴풍이 좀 같이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네. 디스코 음악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시작하는 박자에서 한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좀 조심을 하고 나면은 이 노래는 리듬이나 이런 데도 아주 굉장히 물결 흘러가듯이 편안하고 네. 감정 내기도 참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요소를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요. 하나, 둘, 셋, 넷, 쿵.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돼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쿵.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의 화살. 자, 여러분 노래 정말 다 좋았었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더 보태져야 되느냐 하면은 배 힘이 지금 보태져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배 힘을 딱 받쳐 놓고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 자, 시작.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헤이. 나의 사랑의 화살.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선 들어보면은 음절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사랑 여기까지를 한 음절로 먼저 우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니다 요거를 독립된 한 음절로 생각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함자가 함 짧게 끊어져야 됩니다. 함 합니다 합니다 요것만 시작. 합니다. 내가 낮으면 꼭 따라 내려와. 아유, 내가 또 투자를 해야지. 합니다. 시작.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잘하시죠. 네. 예. 아니 너무 잘한 것도 놀랬지만 내가 네. 정말 미쳐. 제가 너무 여자 키라서 높아가지고 낮췄더니 그냥 본인들도 따라 내려오셔. 합니다. 이러니 곡 소리가 어떻게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야. 너무나. 자, 시작. 너무나 사랑합니다. 옳지. 너무 너무 요거는 그냥 지나가고 사랑합니다 할 때 여기서 사랑합니다에서 사자에 이제 액센트가 걸려야 되는데 강한 액센트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부드러운 액센트가 필요할까요? 여기는 부드러운.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그런 액센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옳지. 나의 사랑의 화살. 아, 요즘은요. 아, 이 내성 몸까지 쫙 붙여가지고 네. 까지 소리를 쫙 펼쳐주는 거 이 기법이 네. 아주 그 예술입니다. 네. 네.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럴 때는요. 네. 우리 몸도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돼요. 너무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나의 할 때는요. 요거를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로 네. 이렇게 머리를 뿅뿅 치듯이 나의 땅땅 두 번을 쳐줍니다. 자, 그런데 이 낮자가 그냥 바로 나의 나가면 너무 당돌하게 느껴지죠? 자, 네. 당돌하게 느껴질 땐 앞에 무엇을 붙여라? 네. 예령음을 붙여라. 자, 그런데 낮자의 다소리 글자가 니은이기 때문에 예령음을 뭘로 붙인다? 은으로. 그래서 은나, 은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뿅뿅 강박자로 한 박자씩 때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박자가 아니죠. 그래서 은과 낮자의 이 예령음과 본디음을 거의 한 몸이다시피 한 번에 발음한다시피 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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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빨리 은나 요거를 빨리 붙여줍니다. 나의 네 자 시작. 나의 사랑의 화살. 그렇습니다. 사랑의 화살 할 때 화자가 조금 자기 박자보다 네. 길게 좀 여유 있게 넘어가죠. 예, 예.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자기 박자는 나의 사랑의 화살. 원래 이게 이렇게 돼야 자기 정박자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노래가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 뒤에 가면 종지부잖아요. 그렇죠. 마치는 부분인데 네네. 자기 박자보다는 반박자를 더 느려가지고 뒤로 밀었어요. 네. 나의 사랑의 화살. 네, 화를 좀 길게 했죠. 네, 이와 같이 자기 박자보다 더 길게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우리는
계류음, 계류음 또는 suspension. suspension 넘겨준다는 뜻이죠. 그죠? 네, 계류를 시킨다. 여기서 계속해서 그 음이 살아있도록. 둘, 셋, 넷, 쿵.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의 화사. 하나, 둘, 셋, 넷. 또 빛나가네, 빛나가네. 내가 쏜 사랑의 화살이 그 사람 심장으로 정확히 날린 사랑 또 빛나가네. 네, 여기까지. 네, 듣고요. 아, 앞에는 참 부드럽고 네. 감정이 촉촉하게 가슴에 묻어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네네. 되겠는데요. 또 빛나가네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네 자입니다. 또 빛나가네 할 때 또 자를 짧게 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또 그다음에 실제로 노래는 또 빛나가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또 빛나가네 할 때 빛나가까지는 그대로 자기 목소리 주고 네 요거는 뭐야? 중심을 어디로 들어 올렸어? 예, 인후 상부 쪽으로 이렇게 슬쩍 중심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빛나가네, 이게 아니라, 또 빛나가네, 네. 슬쩍 들어 올렸어요. 빛나가네. 여기는 그냥, 네, 편안하게, 빛나가네, 네. 대신에 발음이요, 네. 빛나가네, 이러는 발음이 있고, 빛나가네, 이런 발음이 있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또 빛나가네 빛나가네 이런 발음하고 또 빛나가네 빛나가네 똑같은 노래인데도 노래의 감정이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발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예, 예. 그렇죠. 앞에 거는 발음을 각각 짧게 했습니다. 네. 또 빛나가네 빛나가네 네 감정은 묻어있지만 발음이 전부 짧아요. 근데 네. 뒤에 거는 또 빛나가네 또 빛 전부 발음이 길죠. 또 빛나가네 빛나가네 각각 발음이 짧게 시작. 또 빛나가네 빛나가네 내가 쏜 사랑의 화살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쏜 할 때 쏜 혀끝이 또르륵 말려가지고 입 천장에 가서 가볍게 붙으면서 내가 쏜 역시 약간 두성적으로 중심이 올라가는 거죠. 자, 내가 쏜 시작. 내가 쏜 사랑의 화살이 사랑의 랑자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약한 액센트를 랑자에다 붙여줍니다. 내가 쏜 사랑의 화살이 화살이 리리 이렇게 아주 이쁘게 붙여주는데 네네. 아까 서정아 씨 보니까 비성이 좀 붙더라고 여기. 네네. 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내가 쏜 사랑의 화살이. 그렇죠. 리리. 예. 이거 비성이 붙죠, 그죠? 예. 네. 예. 비성이라는 것은 이 콧노래를 노래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삽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입을 그만큼 닫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쏜 사랑의 화살까지는 그대로 가고. 리 여기만 비성을 붙여줍니다. 내가 쏜 사랑의 화살이. 네. 조승가 씨? 기대가. 내가 쏜 사랑의 화살인. 믿은 내가 바보지.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시네. 완전히 닫아버리니까. 예. 사랑의 화살인. 그거는 비성이 아니라 아까 콧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콧노래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노래 사랑의 화살이 이게 당돌하게 느껴지니까 네 너무 저 메마르게 느껴지니까 네. 이 입에서 나온 그 노래 소리를 네. 리 입 그러니까 리. 구강에서 나온 소리를 우리는 육성 또는 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진성 창법에다가 요 입을 조금 이제 리 입을 벌려서 나온 소리를 입을 조금 오므려서 닫고 대신에 이 소리의 일부를 코로 네. 다시 말해서 비강으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시켜서 예. 그러니까 입으로는 한 70% 정도 소리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30%를 비강으로 코로 나오게 만드는 작전. 예. 그래서 랑의 화살이 이 비성이라는 것은 노래를 촉촉하게 마치 노래방에 가면은 에코를 여기 마이크에다 그참 듣기 좋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에코가 빠지게 되면은 딱딱하고 듣기가 거북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노래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정말 신통방통한 그런 이 효과를 갖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이 과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이제 노래가 이제 맥이 없어지죠. 그래서 네. 비성을 쓰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비성을 또 아주 비성에 푹 빠져가지고. 네. 내 가슴 사랑의 화살이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주 천하게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성은 잘못 쓰게 되면은 노래를 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걸 꼭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꼭 또 필요한 때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노래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떨 때는 한 6대 4, 5대 5 정도로 네. 순식간에 아주 그 특정한 부분에만 들어갈 그런 비성을 섞음으로 네.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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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음을 이렇게 잡아놓고 별들이 속은 데에는 홍콩의 밤거리 이름으로 해서 네. 아우 아우 아 뭐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서정하시다 네. 별들이 속은 데에는 홍콩의 밤거리 잡는다 잡아 잡아 네 아, 이런 이쁘장한 그런 소리를 낼 때 비성을 쓰는데 네. 이왕 나온 김에 이쁜 노래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甜蜜蜜 你笑得甜蜜蜜 好像花儿开在春风里 네, 그 사람 심장으로 자, 이게는 아까하고 작정이 똑같죠? 그 사람, 요것이, 한음절이고, 심장으로 할 때, 러, 이 소리가 맞나요? 하면, 러, 이게 맞나요? 뒤에 게 뭐죠? 중심점을 어디로 들어올리는 소리라고? 네, 인후상부, 여기에 관자놀이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머리 쪽으로 슬쩍 들어올린 겁니다, 중심을. 그 다음에, 그 사람 심장으로, 러, 슬쩍 들어올렸죠? 네. 정확히 날린, 네, 이렇게 하고, 사랑 또 빛나가네 자 여기서 사랑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도깨비 방망이를 어떻게 하라고 뿅뿅 하나씩 때려줘라 네. 사랑 또 빛나가네 자 갑니다 좋습니다. 아, 점점 갈수록 흥미진진한 노래입니다. 네. 아주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주 재미있네요. 네. 자, 이 노래가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네, 이렇게 끄듬을 슬쩍슬쩍 네, 위쪽으로 띄워 올리는 그런 이 규칙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는 리듬과 그다음에 도 중심점을 띄워 올리는 요 두 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듬은 뭐냐면은 빰빠밥. 네, 이런 리듬이 되게 오늘도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액센트가 두 군데가 걸려야 되는데 오자는 당연히 당연직 액센트고 네네. 네. 그다음에 늘도 여기는 오늘도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도 네, 늘자는 의식적으로 여기를 액센트를 붙여 줘야 되거든요. 네네. 오늘도 네. 오늘도 네, 도자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네. 짜자잣 이런 리듬 나게 시작. 오늘도 네, 이분들은 내가 내리면 꼭 따라 내려와. 네. 그 다음에 당신에게 할 때는 당자를 소리를 당신에게 이렇게 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당신에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 허성을 붙여서 당신에게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드럽게? 네 그러면 우리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당자를 질러버리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자 서정아 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시작. 오늘도 당신에게 네, 역시 당신에게 이렇게 되죠, 그죠? 당신 호흡을 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을 빼면서 하하하하 당신에게 당신에게 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사랑을 쏠래요.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내 사랑을 내 사랑을 쏠래요. 내 사랑 한 박자 한 박자 주고 갑니다. 내 사랑
발음이 짧아야 됩니다. 내 사 짧아야 되죠. 내 사랑을 쏠래요. 내 랑을 쏠래요. 여기는 부드럽게. 그래서 그렇죠. 내 사 이거는 짧게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카토 창법이라고 네. 하고요. 랑을 쏠래요. 여기는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레가토 창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 사랑을 쏠래요. 레자도 길어지네. 네. 자, 그렇죠. 이렇게 랑을 쏠래요. 바로 나면은 자기 박자로 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랑을 쏠래요. 레를 좀 길게 이렇게 해주니까 네. 자 이렇게 길게 자기 박자보다 길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무수라고 무수라고 한다? 무슨 의미라고?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네. 게리움 또 서스펜션 그렇습니다. 책 박사야 그죠? 네. 자 그래서. 내 사랑을 쏠래요. 이렇게 레자를 좀 길게. 자, 시작. 내 사랑을 쏠래요. 자, 이 밤이도 이제 똑같죠. 이자 당연직 액센트. 네. 밤자가 선출직 액센트. 네, 이러니까 꼭 정말 무슨, 네, 우리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밤이, 네, 밤자. 이 밤이, 이자는, 네, 중심을 들어 올려야 되겠죠. 이 밤이, 이 밤이, 이 밤이 가기 전에 역시 가짜도 아까처럼 네 호흡을 빼면서 허성을 붙여줍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이제 만들어보세요. 시작. 이 밤이 옳지 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내 사랑을 받아줘. 아 좋아요. 자 내 사랑을 받아줘. 여러분들이 소리가 다 안 나오는데 원인이 뭘까요? 배 힘이 안 들어갔지. 네 자 내 사랑을 시작. 내 이쁘다 좋다 예. 네 자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사 요거를 발음을 넷사 네 이렇게 소리를 전부 다 딱딱 끊어서 잡아준 거를 요것이 요 작전이 아주 백만불짜리입니다 그래서 내사 네. 소리를 딱딱 잡아줘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로 뿅뿅 때려주듯이 내 사랑을 잡아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랑을 받아줘 이렇게 가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랑을 을자를 한번 꺾어줬습니다 꺾는 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꺾는 목은 턴 해가지고 돈 꾸미몸이라 그러죠 네. 네. 꺾는 방법은 내 사랑에서 한음을 올려라 또 한음을 내려라 그래서 내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그렇죠? 자, 시작! 내 사랑을 받아줘 아,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주문을 할게요. 랑을 받아줘 네, 저의 내성 모음이 어기 때문에 복부의 힘을 최대한 받쳐서 저보다는 어에다가 소리를 더 비중을 줍니다. 저 이게 화려하게 쫙 펼쳐지도록 그렇죠? 자, 요거 연습해 볼게요. 자, 시작. 내 사랑을 받아줘. 좋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저만 그냥 소리를 펼친다고 해서 매력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했던 비성을 주어자에다가 네, 살짝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랑을 받아줘. 줘. 이렇게 되겠죠? 네. 랑을 받아줘. 네, 소리가 서로 조금 나오게. 자, 내 사랑을 시작. 내 사랑을 받아줘 사랑 또 빛나가네 오늘도 당신에게 내 사랑을 쏠래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내 사랑을 받아줘 너무나 자, 이거 앞에서 우리 다 배운 겁니다, 이제,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쉽고.
가사만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출발할 때, 내 사랑을 받아줘 돌셋넷쿵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연히 어디에 액센트? 함. 네, 함자를 짧게 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게 남은 마지막 이거 아까 우리 때 했습니다. 네. 남자를 강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게 남은 마지막 이렇게 돼야지. 내게 남은 마지막 이렇게 씩씩하면은 이게 감정상 맛이 없어지게 되겠죠. 네.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하나도 그대 가슴을 향해. 자, 여기서 하나도 할 때 짝짜라. 네. 하나도. 예. 역시 하자가 당연직 액센트. 네. 나자는 선출로 우리가. 선출로. 예. 네. 우리가 임의로 네. 의식적으로 액센트를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도 그대 가슴을 향해 할 때 가슴 가슴 가 밑에 사시옷을 넣으면은 액센트가 저절로 쳐지게 되죠. 그대 가슴을 향해 이렇게 됩니다. 네. 하나도 그대 가슴을 향해 쏩니다. 이게 빗나간다면 우린 남이겠지요. 자, 우린 요거는 말 안 해도 어떻게 한다? 방망이로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로 뿅뿅 하나씩 두드려준다. 우린 탕탕 우린 나 저는 이게 키가 너무 높네. 네. 우린 제가 낮춰놓으면 이분도 또 따라 내려올까 싶어서 네. 겁이 나가지고. 네. 우린 남이겠지요. 시작. 우린 남이겠지요. 아, 협박 공갈을 좀 했더니 안 내려오네. 네. 남이 여기를 꺾어줘야 됩니다. 네. 꺾는 목을 사용해줘야 되는데 우린 남이겠지 남이겠지 할 때 짠짜라 짠짠 짠짜라 짠짠 남이 남이 미가 올라가야 됩니다. 남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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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자 남이겠지요 시작 남이겠지요. 자, 한 번만 딱 다 해볼게요. 자, 우린 시작! 우린 남이겠지요! 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반복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네네. 네, 아주 노래 부르기 쉬워요, 사실. 네. 자, 우린 남이겠지요부터 너무나 사랑합니다. 쭉 뒤로 넘어갈게요. 자, 시작! 우린 남이겠지요! 끝나버렸잖아. 예. 반복되는 구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노래는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네, 몇 개만 딱딱 우리 알고 있으면 그냥 노래가 저절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입니다. 짝짝짝짝. 예. 아, 행복해요. 그렇죠. 네. 네. 어때요? 이 노래 참 부르면 부를수록 참 맛이 나는 그런 노래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 끝부분이 참 그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노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 서스펜션 그러니까 계류음이 네. 여기서 끝에도 또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에 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나의 사랑의 화살. 화가 쭉 이렇게 뒤로 밀리죠, 그죠? 네네. 네. 자, 요거 같이 해볼게요. 자, 쏩니다. 시작. 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나의 사랑의 화살. 참, 이게 정리해보니까, 아, 이게 노래가 재밌는 게요. 제일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요거만 하나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코러스 나올 때, 합창 나올 때요. 하나, 둘, 셋, 넷, 쿵.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의 화살. 여기서 화를 쭉 박자를 비미는 것은 우리가 계려음, 서스펜션. 서스펜션 계려음을 사용하는 까닭은 정박자로 했을 때는 노래가 너무, 뭐라 그럴까, 여유가 없이. 네, 밥이 마치 들댄 것처럼. 그렇지. 네. 들인 것처럼. 그렇게 됐을 염려가 있을 때는. 네. 그 박자를 자기 박자보다는 길게 느려서 여유있게 만들어주라는 그런, 네, 작전이 계려음입니다. 나의 사랑의 화살. 바로 가면은 재미없으니까. 예. 나의 사랑의 화살. 하고 화를 여유있게 느려준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빛나가네 할 때 넷자를 슬쩍 들여서, 네, 중심점을 인후상부 또는 두성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올려라. 또 빛나가네 빛나가네 내가 쏜 사랑의 화살이. 여기서는 이 차에서는 비성을 약 30%. 네, 30%만. 그러면 이제 육성과 비성 비율을, 네, 7:3으로 3 정도로. 네.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예, 그 사람 심장으로 할 때 로자도, 네, 중심점을, 네, 위쪽으로 들어올려라. 로로. 그 다음에 정확히 날린 할 때 린자도 들어올려라. 네. 사랑 또 빛나가네 할 때 사랑은 도깨비 방망이로 평평 한 번씩 때려라. 네. 오늘도 할 때 자, 오자 자동적으로 액센트 붙고 늘자는 의식적으로 액센트를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도자 중심 들어올려야 되죠. 네. 짠짜라. 네, 그래서 오늘도 당신에게 당, 네, 호흡을 빼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해서 감정을 붙여줍니다. 내 사랑을 쏠래요. 자, 내 사, 요거 마찬가지로 땅땅 하나씩 도깨비 방망이로 뿅뿅, 네, 쳐줍니다. 내 사랑을 쏠래요. 렛자 서스펜션. 이 밤이 중심점 들어올리고 가기 전에 역시 호흡을 뺍니다. 가기 전에 내 사랑을 받아줘. 내 사, 네, 통통, 네, 도깨비 방망이로 때려주고 랑을 을, 요거를 끊는 목을 사용해 줬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줘. 줘. 내 성모음 어짜를 끝까지 부채살처럼 펼치고 동시에, 네, 비성을 살짝, 네, 가미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나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하나도 그대 가슴을 향해 쏩니다. 이게 빗나간다면 우린 남이겠지요. 자, 여기서 우린 역시 통통, 네, 때려주고 남이겠지요 할 때 남이 미 여기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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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남이겠지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대와 나는 아니라 해도 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나의 사랑의 화살. 네, 화자도 이렇게 해서 서스펜션을 해서 쭉 계리엄을 시켜서 주는 겁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서정아 씨. 네. 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